날씨가 많이 춥죠? 저도 요 장마당에 가서 가죽 장갑 하나 샀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올해 우리 윤석열 그 대통령 후보님의 연설과 그 잘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 제가 몇 가지에 대해서 이 내용을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판단하셔가지고 3월 9일 우리 그 윤석열 그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겠끔 여러분께서 많은 지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말씀하시죠. 테레비를 보시나 뭘 보시나 항상 말씀하실 때 그 좀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하루에는 이 말하고 또 하루에는 저 말을 하고 그렇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서는 항상 마음 곱게 다니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분열과 갈등이 없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하도록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서랑 면민 유권자 여러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도 있습니다. 항상 선택의 자유를 잘 하셔야 서랑면이 발전합니다. 서랑면이 발전하면 가평군이 발전합니다. 가평군이 발전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오늘 여기 모신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님을 많이 지지하는 분으로 알고 계십니다. 여기 와서 들으셔갖고 혼자만 알으셔도 안 됩니다.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셔갖고 과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하실 수 있도록 지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정권 교체입니다. 지금 날씨가 추워서 입이 잘 안 떨어서 약간 오버가 나올 수 있는데 이해하지 마시고 정권 교체가 제일 우선입니다. 정권 교체를 하시려면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서 한 표 한 표 신경을 써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는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항상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3월 9일 당일날 가셔서 투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번에도 사전 투표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 서랑 면민들은 참 사전 투표 없이 그냥 3월 9일날 정시간에 투표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깨끗한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습니다. 우리 서랑 면민께서도 항상 서락의 발전을 위해서 돌아오는 3월 9일 선거날에는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추어도 안 됩니다. 정책과 비전이 없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는 정책과 비전이 있습니다. 원래 말씀이 없으시죠. 처음에는 뭐 이상한 말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항상 조리 있게 말씀을 잘 하고 계십니다. 원래 정치는 입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마음과 몸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TV를 보시거나 여러 가지 방송을 이렇게 보셔더라도 항상 한마음 한뜻으로 가시는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랑면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항상 환절기 날씨보다 더 춥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돌아오는 3월 9일은 윤석열 후보가 꼭 당선이 되시도록 홍보 많이 해주시고 투표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